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봉안시설과 봉안묘지 운영이 중단되거나 출입 허용 인원이 제한돼 예년과 많이 달라진 숙묘 분위기가 예상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를 감안해 분류작업 현장에 임시 인력을 배치했지만 추석 대모 넘쳐나는 물량을 좀처럼 감당하지 못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수 지역 가야 공원에서 철을 다루는 도구인 반야구가 무더기로 출토돼 가야사 연구에 큰 진전이 예상됩니다. 전라도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올 추석에는 시군마다 이 성묘길 빗장을 꼭꼭 닫아둘 태세입니다. 특히 실내 봉안시설은 추석 연휴에 대부분 문을 닫을 예정인데요. 반드시 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실내 봉안시설은 추석 전인데도 벌써부터 방역과의 전쟁입니다. 체온 측정에 휴대폰 번호를 적고 한꺼번에 입장도 막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피해 미리 성묘하는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주 효자추모관은 폐쇄되고 임실호국원도 문을 닫게 되는데 민간시설 역시 상당수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방문 판매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익산시는 실내뿐 아니라 자연장 등 모든 실외시설도 전면 폐쇄합니다. 봉안시설을 불가피하게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됩니다. 정읍의 서남권 추모공원과 군산 승화원은 개방은 하지만 출입 인원을 30명에서 50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야외 성묘객도 입장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추석을 피해 성묘하는 발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쇄한다고 하니까 미리 부모님 모시고 할아버지 아니면 찾아뵈려고 백신도 빨리 나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각 공원 묘지마다 성묘 대신 온라인 추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상님께 감사하며 풍요로운 수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붐비고 부대끼면서 정을 쌓는 기존 추석의 표정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네, 앞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성묘 풍경을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귀성객이 모이는 추석 연휴 때 방역수칙 협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도민들이 지켜야 할 점과 지자체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강동엽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2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귀성객들의 이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석 연휴 기간은 가급적 집에서 보내며 긴급하지 않은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귀성객이 오면 서로를 위해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바이러스 전파 비율이 특히 높기 때문인데 수건 등 개인용품도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나들이를 계획할 때는 실내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노인보호시설처럼 실내는 환기에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 방역의식이 느슨해지는 식사 시에는 대화 자제와 거리 두기에 신경 써야 하며 도시락을 챙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석을 맞아 지자체에서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래연습장 등 위험시설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와 격리로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시군 행정체계 그리고 마을 이장단, 그다음에 보건지도 등 방역 이동 점검반을 통해서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이 연휴 뒤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추석 방역 강화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시행됩니다. 전라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감성 주점과 유흥 주점 등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 일주일간 집합 금지 조치하고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방역 기간 내 운영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운영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 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임시 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정부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현장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택배 상자를 한 아름 들고 주택가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물량 때문에 분주히 움직여보지만 좀처럼 배달 물량이 줄어들지 않자 마음은 더욱 조급해집니다. 아침에 먹는 거는 거의 생각도 못하고 점심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 점심에는 안 먹고 이제 집에 끝나서 집에 가서 곧 폭식을 해요, 폭식을. 택배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71시간.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습니다. 물량을 구분해 차량에 싣는 분류 작업을 하루 대여섯시간씩 무임금으로 하고 있다는 택배기사들의 주장에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만여 명의 임시 인력을 투입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가 돼서 6명, 7명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다 해서 이제 지금 뭐 지금 현재 명절 때 운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 택배 노동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늘어난 인원이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많은 양의 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와서 저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분류 작업도 그대로 하고 배송일도 그대로 저희한테 그냥 다 맡겨진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앞으로 물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정부의 중재안도 임시 대책일 뿐 연휴 뒤가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관련 법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 생활물류법 또 안에 분류 작업의 범위나 뭐 비용 부담 조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해볼 생각인데 말씀드리긴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남의 일인 택배 노동자들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며 힘겨운 대목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자치단체에 맡기자는 법안이 돌봄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어제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추진하는 돌봄특별법은 교육복지를 학교 밖으로 내몰아 돌봄을 민간에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파업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김제 금산면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34살 송모 씨가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는 군산 미룡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난 불로 내부 43제곱미터가 불에 타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동안 가야의 역사는 영남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야사 복원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 강성했던 전북 가야의 실체가 유적과 유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장수 지역 가야 구분에서 철을 다루는 도구인 단야구가 출토됐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무려 124개의 가야 고분이 위치한 장수 백화산 자라. 89호와 64호 등 세 곳을 발굴 조사한 결과 철을 다루는 데 쓰인 단야구가 출토됐습니다. 철을 두드린 망치와 집게, 받침대로 쓰인 모루까지 1500년의 세월을 지나오고도 정교하고 단단한 모습입니다. 철을 생산했던 강력한 가야 세력이 이곳 장수에 실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고분에서 제철 유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장수가 우수한 철기들이 생산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호남의 가야 고분에선 최초로 발견된 건데 망치와 집게, 모루가 한꺼번에 나온 건 우리나라 가야 고분 전체를 통틀어도 처음입니다.
장수 가야 고분 240여 곳 가운데 불과 대여섯 곳에서 발굴이 진행됐고 그마저도 도굴이 많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발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고굴이나 또는 어떤 자연적인 피해로부터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분들을 보존 조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50여 년에 이르는 영남의 가야 연구 역사에 비해 겨우 3년 만에 전북에서 의미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백제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는 등 주변과 교류했던 흔적도 전북 가야만의 특성입니다. 가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속에 고립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이 장수를 중심하는 가야는 외부 세계와 연결된 개방적이고 열린 세계로 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강력한 철의 왕국 가야의 흔적이 도내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가야사 전체 연구에도 큰 변화와 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료원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의료진의 평균 연봉도 도농간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모두 92명으로 최고 연봉이 3억 7천만 원에 달해 서울 1억 2천만 원의 3배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료진 인력난으로 공공의료원 간 연봉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하반기 신규 직원 90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전체 채용 인원의 38%를 장애인과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과 고졸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어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 12월과 내년 1월에 나눠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절반 이상은 이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6만 9천여 명, 전체 인구의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완주군을 제외한 군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모두 30%를 넘었습니다. 고령 인구는 2045년에는 68만 3천 명까지 늘어나 전북 인구의 4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인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4만 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7%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8만 2,8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1.2%까지 올라왔습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52%가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8년 조사에 비해 5.8%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부양한다는 비율은 2008년 12.2%에서 2018년 7.5%로 줄었습니다. 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도 2008년에는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이 44%였지만 2018년에는 22%로 크게 줄었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서 21.1%로 늘었습니다. 노인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암과 폐렴, 심장질환 등의 순이었는데 갈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폐렴이나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로 인한 사망률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마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올 상반기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폭이 가장 큰 프리랜서와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만 지급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 소매업자에게 사용돼 2차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동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전기차를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현대차는 그제 울산항에서 전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소전기버스 2대와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승용차 등 넉 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중동 지역에 석유가 아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차를 처음 수출했다는 점과 수소 전기버스의 경우 해외 지역 첫 번째 수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의 급증으로 과열 경쟁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수는 66곳으로 지난해 말 22곳과 비교해 3배나 증가해 마스크 과잉 공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원부자재 지역업체 할당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김제 행복콜택시 운행이 다음 달부터 67개 마을로 확대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 오지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소식 조수영 기자입니다. 김제 씨가 산간 벽지 오지마을 주민들이 부르면 달려가는 행복콜택시 운행을 현재 52개 마을에서 67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행복콜택시는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주민들이 담당 택시기사에게 전화하면 마을회관 앞에서 탈 수 있습니다. 요금은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0원,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000원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만 한 1만 5천여 명의 주민이 행복콜택시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행 지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저소득층과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던 기저귀 구입 비용을 다음 달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받고 3개월마다 19만 2천 원씩 지원됩니다. 남원시가 지역민들의 취업과 자기 개발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무료 제공합니다. 남원시는 한국사이버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정식 등록된 민간 자격증 과정 48종과 국가공인 자격증 19종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기 개발의 기회가 부족했던 시민과 직장인에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창군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창업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장년층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 소스 관련 창업자에게는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도내 주요 상수원에 방치돼 있던 부유 쓰레기가 한 달여 만에 정리됐습니다. 환경부는 올 여름 이딴 태풍에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은 부유 쓰레기가 발생했다며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6천여 톤을 수거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나뭇가지 등 초목류로 조사됐는데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차단망을 설치해 유입량을 저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이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재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모두 51건으로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55명이 다쳤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어린이집 주변은 약 40%가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대응이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익산시가 아동학대 조사와 예방활동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사법처리 신청권을 갖게 되는 전담 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응급조치 그리고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익산시는 내년까지 전담 공무원을 10명으로 늘릴 예정인데 이번 전담 공무원 배치로 그동안 적지 않았던 아동학대 조사 거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가면 등 전통 건축물에 예술적 가치를 더한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발표가 오늘부터 한옥호텔 동락원 내 외벽에 설치 전시됩니다. 전통 예악원 누리춤터가 오는 4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전주 풍류를 담다를 주제로 춤판을 펼칩니다.
전주국제사진제가 다음 달 4일까지 서학동 예술마을 등 전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 서화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 전시됩니다. 추사 김정희가 극찬한 화가 소치 허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전주 경원동 A옥션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창 농악보존회가 모레부터 4일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축제인 꽃대림축제를 선보입니다.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추석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맞이 민속 한마당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내일까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인 생생나눔매장에서 열립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주시 사회주택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오는 3일 순창 향교 단성전에서 제4349주년 개천절 기념 단군대제가 거행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3도에서 낮 기온 25도, 익산 12도에서 25도, 동북권 무주는 9도에서 24도, 장수 7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14도에서 24도, 고창 13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